사장님은 돈의 고략은 크게 안 겪고 사셨는데? 그죠? 그래도 사장님 나이대에 비했을 때 그냥 순탄하게, 예, 뭐, 돈좀 갖고 있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그건 아닌데요. 물려받은 거는 없으실지 몰라도 부모님께서 엄마 쪽에서 꿈쳐놓은 돈들이 좀 있으셨네? 아버지보다는? 아유, 저는 뭐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셔야죠. 전혀 부모님들로부터 뭐 재산적으로 물려받은 거는 근데 사장님, 관제가 들쑥달쑥하게 들어오시네? 뭐라고요? 관제. 언제 올해 그렇습니까? 네. 뭐 때문에 그러실까나? 언제 그뭐 시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기요? 시기 언제쯤? 가만있어 보세요. 가을에. 가을에. 여름의 일이 가을에 저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달 지나면서 조금 조심하세요.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옵니까? 가볍게는 저거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 구설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사장님 구설이 좀 많이 도는 스타일이죠. 남이 사장님 말씀 많이 좀 하는 스타일이죠. 사장님 가만히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안 만났는데, 제가. 주변에. 괜찮아요? 예, 제가 못 만난 사람이 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장사권에서 사장님 그냥 말안 섞고 사세요? 예, 여기는 뭐, 장사를 해도 그런 만한 뭐,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없고, 평소에 꽤 오래 하긴 했지만은 좀,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외롭다, 외롭다는 왜서 나오는 거죠? 외롭다, 외롭다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겠죠. 저는 그래 저거 친구지 왜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크실 때도 그 돈의 금전적인 거는 큰 고략이 없었었고, 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큰 고락 없고, 나중에도 큰 고락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고락이 많았는데요. 어느 때요? 어느 때요?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뭐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연세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비했을 때는 큰 고락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니 근데 뭐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죠? 네. 근데 시골은 그때 당시에 아니 뭐 저는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초원. 대답해도 초원이 보이네. 제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도 못했고 심지어 제가 학비가 없어서 대학도 못 갔고 여러가지 그런 가정 형편이 참 어렵거든요. 옛날에 뭐 아시다시피 뭐 시골 살림살이라는 게다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지셨어요? 예. 초원이 좀 넓은가 봐. 별로 안 넓습니다. 동네가요. 아주 깡촌입니다. 초원이라고 보이는데. 아주 깡촌이고 그 당시에는 뭐 버스도 뭐 하루에 한세 번, 네번 정도밖에 안 다니는 그런 깡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20대 되고 해서 요 시내로 나와 보니까 너무 우리 그 시골이 너무 촌이었고 그리고 제 또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거기 저는 시골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나 제 밑에 또래들하고는 이게 너무 소위 말하는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세대 차이가 나는 예.
네, 그 정도였거든요. 사장님이 성품이 뭐랄까 조용하신 성품이에요. 말수가 많지 않으시고 좀 비밀이 왜 있지? 비밀주의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니까 비밀이 생기겠죠. 말을 많이 하면 비밀이 안 생기지만 사장님 말씀이 적으시다 보니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해요. 장사는 30대에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33살, 33살, 43살. 아니, 장사 언제? 대운이 3이죠. 뭐가 3이에요? 대운. 대운? 아, 자두에서 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생주기였던 대운이 아, 그거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건 3으로 알고 그거 공부하셨냐고요?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사장님은 제가 봤을 때그 30대 중반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걸로 지금 뜨거든요. 그랬나 봅니까? 예. 네. 언제부터 장사 시작하셨어요? 중반 40, 40대였나? 43, 43. 예. 아,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아. 33살 때뭐 하셨는데요? 33살 때도 그런 게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셨어요? 43세 상관 들어. 낯가림이 심하세요, 사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네, 나쁜 사람한테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물론 뭐 상대를 보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좀 그런 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는 낯가림이 심하다 이렇게 뜨는데. 그럼 우리도 흔히들 말하면 친구라든지 이러면서 술 한잔 거느리면서 속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뭐 이래가면서. 근데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잘안 비치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뭐 저는 뭐 조금만 본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건 뭐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고 하는데 손해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걸 드러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그걸 감수를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오직 공간 이렇게 넘어가면 그간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면은 이게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이 사장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곳이, 장사하시는 곳이, 물하고, 야트막, 산하고 이런 거 같이 있어요? 들판, 그러니까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도심지는 아니죠? 뭐 시내는 완전 요즘에는 뭐 시내라는 게 원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다운타운이라면은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시내 중심이 딱 하나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막 예를 들어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로 이제 상권 놓고 볼때 상권이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데가 음식이 주예요? 술이 주예요? 술은 안 삽니다. 음식점에 술이 없어요? 예. 어떤 음식점을 파는 거예요? 메인은 그게 돈가스. 아, 양식. 사장님 직접 요리하세요?
사장님 직접 하세요? 서빙 하세요? 다 합니다.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네, 나까지. 혼자 하세요? 아니,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요리는 안 사람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라는 그렇죠, 게. 맞죠. 타임이 있죠. 그렇죠. 그 타임에 모든 게 이게 다 뭐 멀어 들어오니까 이걸 같이 안 하면은 쳐내지를 못하죠. 그게 거의 뭐 점심 두 시간, 보통 저녁 두 시간, 보통 거기에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같이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 쓰면서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뭐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건데. 사장님,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장님 먼저 저기 뭐야 직위를 받지 않나요? 영향을 받지 않나요? 못 느끼셨어요? 네. 본인은 조상의 직위를 많이 받는 사주거든요? 뭐, 전에 어디 있고, 요 지역에. 네. 지역에 이제 뭐, 전도로 한번 가보면은, 뭐, 밑에 뭐, 할머니가 돌봐준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빌던 할머니 계신다는 거 아시고? 네. 네. 그러니까 조상의 직위를 좀 많이 받는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고, 네. 윗대 할머니가 촛불 피고 빌던 할머니가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사를 하나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분 제사를 모시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제사는 저한테는 이제 삼촌인데, 지금 뭐 다 세상 별이고 안 계신데, 아버지도 그렇고, 그 제가 모시는 삼촌 제사는 그, 군대 가서 6.25 때, 6.25 때 전사하신 제가 막내 삼촌인데 결혼을 못 하고 모자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삼촌 제사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 조상의 그 삼촌 제사를 모신다. 네. 조상의 그러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시잖아.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 핏줄? 그게 뭐. 제사를 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그게, 어찌 보면은, 뭐, 저는 제사도 짝이 좋자고 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지, 내 좋자고 제사 모시는 거지. 정말 뭐, 돌아가신 삼촌이나 조상을 갖다가 위해서 예, 제사를 모실까? 라고 제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다 자기 살자고 하는 기고,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어떤 면으로, 예, 어떤 면은 그런데, 네. 그러면 제사라는 게, 아니, 왜 이렇게 가지? 사장님하고 토론할 게 아닌데. 사장님 궁금하신 게 뭐예요? 지금 토론은 나중에 하고. 원래 선생님 원래 저하고 이야기하면 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기 사장님이 저기 막 급하시다고 하니까. 네. 예. 아 사장님하고 대화하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예. 장사는 네. 장사는 그래도 잘 되시는 편이잖아요. 코로나 이래도 뭐 코로나 영향을 안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사는 괜찮았잖아요. 그 뭐 먹고 사는 거는 했으니까. 네. 그래 솔직히 저도 뭐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16년 직장 생활 하다가 이 장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뭐 장사 시작하면 2010년부터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고
내가 또 느낀 거는 아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안 되구나. 그냥 먹고 사는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제 직업을 만들어서 에, 그냥 아주 건사하면서 아, 먹고 사는 거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에, 편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 해야 그리 생각 안 하면은 안 되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뭐 욕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저거 공부하면 좋겠어. 네? 명리학 공부하면은 잘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제 부모도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 잘 예, 할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 사주에도 그런 게 좀 있긴 있다던데. 예, 예, 맞습니다. 원래 사장님 불을 밝혀야 되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셨죠? 예, 예. 예, 불을 밝혀야 되시는 분이고 하니까 어디에 거기 진주 어디에 불도 밝히시고 명리학 공부해서 이쪽으로 풀어먹어 보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그걸 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그냥 내가 땅 사주라고. 그냥 손으로 짚어서 하는 땅 사주 아시죠? 땅 사주 예, 예. 당사주. 예, 당사주. 그게 원래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당사주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아니야, 더 많이 알고 계셔. 그게 그야말로 뭐 조적 지혜리죠. 아이고. 그냥 도사비 풍을 얻는 정도지 뭐. 아니 잘하실 것 같아. 저 풍수도 잘 보실 것 같고 풍수 보시던 할아버지가 아프시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고 계셨죠? 몰랐는데요, 그거는. 그 본인이 이렇게 손 짚는 걸 잘 아시잖아. 네. 예, 네, 그 영향입니다. 전번에 제가 그, 내는 전화점사로, 선생님이, 지금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나쁘게 살거든요. 나쁘게 살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 그게 이 삶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삶이 파란이 많다는 거야? 아니 바람보다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왜서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때 이제 그걸 제가 여쭤봤죠. 왜서 그러면 타 사장님은 그러니까 돌아댕겨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졸졸졸졸졸까 뭐랄까 시냇물 예를 들어서 시냇물 있죠. 졸졸졸 흐르잖아요. 네네. 한 군데 뭐 있질 않잖아. 계속 흘러서 졸졸졸졸졸졸 흐르죠. 그렇다고 큰 강물도 아니고, 계곡물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사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비밀에도 쌓여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잘 말씀을 크게 말씀 안 하시지만 조금 말씀하시지만, 이 신비주의가 들어 있어요, 사장님 그 언행에서 남이 봤을 때. 그렇죠, 그래. 예, 그죠? 저는 아무런 그런 본인은 안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네. 신비주의가 있단 말이야 언행에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제가 어디 뭐 사람들 모인 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쵸 경청을 하죠 분위기가 싸해져요 진지해지는 거지 싸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해지는 거죠 사장님은 뭐든지 진지하게 만드니까. 예, 예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게 엄청 싫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 그리고 사장님은 농담 같은 거를 진담처럼 해. 남이 듣기에. 농담도 솔직히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지만 하시면 진담처럼 하신다고요. 진지하게. 남들이 들었을 때 진담인 것처럼. 사장님 농담인데.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이 말씀의 모토가. 예, 예. 예. 그리고 억양이 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들 조용하는 거야. 그래서 진지해지는 거야. 아,
뭐, 아,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 아, 예, 사장님 목소리 안 크잖아, 어디 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다들 조용하는 거야, 웅성웅성 하다가. 응, 쟤 뭐래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거죠. 입 다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해지는 게 아니라 진지해진다고 봐야죠. 예, 사장님이 그렇게 타고 나셨어요. 그게 제목 이야기하면 뭐또 다큐멘터리가 되는. 예, 맞습니다. 그게 저는 그래 제일 부러운 게 그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게 남을 즐겁게 해주고 그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아까 얘기했잖아, 밑에도. 제가. 이 사주도 얘기했지만, 외롭다, 외롭다. 외로운 사람이 남을 웃기겠어요? 예, 외롭다, 외롭다 했잖아. 외롭다, 외롭다 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웃겨? 진지해지지. 그럼 선생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단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조금 남을 웃기면서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 예, 그래서 좀 변화를 주려고 자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썰렁한 개그부터 시작하겠지, 뭐. 근데 그게 잘안 돼요. 잘안 되죠.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대고 말고 하다 보면 는다고. 사장님, 여태까지 살아온 것보단 좀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참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 삶이 뭐인지 맞아요. 사장님, 너무 내가 진지하게 들어간다,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셔. 어디서 왔으며 와. 그거 우리네가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저랑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겠어, 전화로. 그렇습니까? 예. 여기 사장님한테 제 번호 좀 달라 돼가지고 한번 전화 주세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네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하루하루 제가 뭔가 좀 다른 걸 깨달음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역량이 지금 심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명리학에 관심도 있는 거고. 제가 그리고 그때 부산에 그때 그 선생님한테 가서도 여쭤본 게딱 그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몰라서 왔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겉은 김성호 대. 그 선생님 누구냐 천모 예, 선생님이에요. 아, 예. 제가 천모 선생님한테 직접 갔었어요. 부산에 계실 때 지금 서울에서 뭐 왔다 갔다 이제 예. 하시러 갔는데 예. 자기도 모르겠다고 돼요. 선생님, 껍데기는 김성호고, 속 안에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그게 인간이 답입니다. 정말 다양한 네. 다양한 내가 있는 것 예, 같고 맞아요. 사장님 그러셔요. 급변할 때도 있고. 나중에 통해 진지하게. 지금 녹화 중이라 길게 잡아 뺄 수가 없어요. 그래 일단은 예, 전화번호 저기 알려달라고 그거 해서 전화 주세요. 그 선생님 전화번호 여쭤봐도 됩니까? 금화신당입니다. 금화 예. 아 금화신당 예, 용군TV에 들어가시면 나오죠. 네 네네.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 건 모르겠다 금화신당 제가 용군TV 올라오는 걸 거의 다 보기는 그럼 보는데 보셨을 겁니다. 제가 되게 존재감이 없나 봅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신청했던 그 선생님들 제가 네. 운전 중에 전화를 받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좋아하다가 급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통화합시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분 기다려가지고. 예. 예. 들어가세요.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